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동부 컨퍼런스 1라운드 예측 1편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서부 컨퍼런스 1라운드 결과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콜라곰 니콜라 요키치의 서부 3위 덴버 너게츠 대 릴장군 데미안 릴라드의 서부 6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시리즈죠. 덴버는 자말 머레이가 빠진 것이 플레이오프라는 큰 무대에서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머레이 결장 이후 13승 4패의 굉장히 좋은 승률로 팀을 유지시킨 점은 또 고무적인 부분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포틀랜드는 전력의 누수가 없는 상황에다 최근 12경기 10승 2패로 분위기도 아주 좋은데 특히 팀의 에이스인 릴라드가 4월 부진을 털어내고 이 12경기 동안 MVP 후보다운 면모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양 팀은 엄청난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덴버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으나 가장 최근 펼쳐진 경기를 포틀랜드가 대승으로 장식했고 2019년 프로 2라운드에서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포틀랜드가 덴버를 꺾은 좋은 기억이 있어 덴버와 순위는 높지만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덴버에서는 자말 머레이의 공백을 메워줄 스코어로 자원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틀랜드와의 정규 시즌 3경기 동안 평균 12.7득점 6리바운드의 다소 초라한 기록을 내긴 했지만 공격 효율 자체는 꽤 괜찮았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15분밖에 뛰지 않아 그를 스탯만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죠. 마포주는 서서히 포텐셜을 끌어올렸던 3월부터 20플러스 득점 경기를 밥 먹듯이 해냈고 작년 프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틀랜드는 역시나 밀통령 데미안 릴라드의 컨디션에 따라 팀의 경기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부진했던 4월 한 달치론 13경기 동안 무려 8패를 기록했고 덴버에게 패한 정규 시즌 첫 두 경기에서도 릴라드의 공격 효율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게 패배의 원인이 되었죠. 과연 다시 한번 데임 타임을 가동해 덴버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팀 모두 큰 무대 경험이 쌓일 대로 쌓였고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들의 전술 대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프로 무대에서는 공격력보다 수비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저로서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9위인 포틀랜드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갖춘 덴버가 4승 3패로 시리즈를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음은 카폴 듀오의 서부 4위 LA 클리퍼스 대 돈징 듀오의 서부 5위 댈러스 매버릭스의 시리즈죠. 작년 프로에서 만난 기억이 있는 양팀의 대결도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정규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펼친 두 팀은 공교롭게도 박빙으로 진행된 경기는 없었으며 댈러스가 2승 1패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첫 경기에서 클리퍼스에선 카와이 레너드가 댈러스에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결장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는 양팀 듀오가 모두 출전했었죠. 클리퍼스는 역시나 폴 조지의 파울 게오르그 모드가 발동되어야 시리즈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정규 시즌 3경기 동안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3점 슛은 평타를 쳤지만 야투 효율이 너무나 떨어졌는데요. 세 번째 경기에선 그나마 좋은 슛감으로 팀을 이끌었으나 하필 4쿼터에 부진하면서 팀 승리를 챙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과연 그가 플레이오프 P를 소환할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댈러스에서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의 활약 여부 보다는 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빠진다면 댈러스의 기본적인 경기력 자체는 물론 에이스 루카 돈치치의 체력 부담도 극도로 커지기 때문에 결국 시리즈가 장기화될 경우 또 작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죠. 클리퍼스에는 물론 서지 이바카르는 훌륭한 수비수가 있지만 유니콘의 신장을 맡기는 분명 버거울 것이며 이바카를 제외하면 포르징기스를 막아설 빅맨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가 코트에 있기만 해주어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클리퍼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이유는 벤치 뎁스에서의 차이 때문입니다. 특히 벤치 득점이 주전급으로 좋은 클리퍼스이며 효율 또한 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벤치 자원이 다소 약한 댈러스를 4대2로 제압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농구팬 여러분들도 댓글로 예상 결과를 공유해주시면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또 승부 예측 영상으로 찾아뵐게요.